5장입니다. 사마우우알 인케유 형제연을 아톡부르다. 우유 형제의 운연자는 우기 위라니 장사야라. 사활상은 문지의로니 개문지 부자라. 사생이 유명이요 부귀 제천이라호라. 명은 부모 유생지 초하니 비금 소능이요 천은 막지비니 비아소능 피리니 반방순수이라. 군자의 경이 무실하며 여인 공이 유래면 사해진의 개형제야니 군자의 하환호 무형제야리요. 기안어 명하고 우당수기 제기자구로 우원구능 지기이경이 불간단하고 소빈이공이 유철문즉 천하지니 개의 경지를 여형제의리라. 개차하이 욕이관우지우하야 이시부득이지사님 복제불이사해의 가야니라. 오시발차하이 사해계 형제지연은 특이광사마우지의나 의원이 어체자야라. 요성인즉 무차병이라. 차차하이 지차이 이곡창명즉 폐여에이 매여리라. 시로 불릉천기연이라. 이제 그 사마우의 실체가 나오는 거예요. 사마우 우알, 사마우가 걱정을 하면서 말하기를 인계유 형제연을 아독무르다. 사람들은 다 형제가 있거늘 나만 유독 없구나. 나는 분명히 있긴 있는데 이거 참 형은 저렇게 난리만 일으키고 다니죠. 마주 죽을 건 뻔한 일이고 그리고 나는 없다 이거죠. 우유 형제의 운연자는 사마오가 형제가 있기는 있으되 운연자 이렇게 없다라고 여기면서 말한 것은 우기 위라니 장사해라. 그들이 난리를 일으켜서 장사 죽을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었다. 그러고서 늘 근데 마음이 척척해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할 거 아니에요. 혼자 아유, 사람들은 다 형제가 있는데 나는 없구나 이렇게 말하니까 옆에 있던 자하가 그 사람 달래주려고 자하왈 상은 문제이로니 상은 자하의 본명입니다. 내가 듣자오니 누가 뒤들었겠어요? 개문지 부자라 공자님한테 되게 들었을 거다 이거죠.
사생이 유명이요 북이 제천이라 호라. 이 말은 많이 들으셨죠? 사생 이 말이 여기에 나온 거예요. 이제 여기 나온 것을 명심보감에 인용한 거예요. 사생이 유명이요 죽고 사는 것은 명이 있고, 명에 따라서 일찍 죽을 사람은 유도를도 하고 오래 살 사람은 수도 한다, 그 얘기죠. 북이 제천이라 호라.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는 것, 그것은 하늘에 달려있다라고 들었다. 그러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 네 형이 죽을 것 같지만 그 형도 명대로 오래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어. 그런 말이죠. 명은 품어 유생지초하니 비금소능이요. 명이라는 것은 유생지초, 사람이 태어날 때, 태어날 그 처음에 품이라는 것은 받는 겁니다. 받는 것이니 비금소능이요. 태어날 때부터 명이 정해진 거다, 그 얘기죠. 그러니 지금 오늘날 능이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천은 북이 제천이라 할 때 천이죠. 천은 막지위이니, 이 막지위라는 것은 하라고 시키지 않는데도, 절대 하라고 시키지 않는데도 그냥 자연으로 하게 되는 것이 그 천이지요. 그러니 비아소능필이, 내가 능이 필자는 이게 기필할 필자입니다. 반드시 필자가 아니에요. 기필한다. 내가 미리 아하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딱 찍어놓는다, 그런 말이에요. 능이 기필할 바가 아니니 단당 순수이라. 다만 마땅히 순수히 받아들일 따릅니다. 천명은 거역할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이거죠. 이게 군자 경이 무시하며, 군자가, 군자는 사실 여기서는 군자가 아니라 자네가 그 말입니다. 그게 자네가 경이 무시라며, 공경, 늘 자기 마음에 공경을 해서 실수함이 없고, 여인공이 유래면, 이 여자를 다산 정여경 선생은 사길 교자로 해석을 합니다. 남, 이 인자는 남인자니까, 남과 사귈 때 공손히 하면서 예를 다 한다면, 맞지요? 네. 그러면 사해진의 개 형제 아니, 사해의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처럼 지낼 수 있으니. 이게 뭐예요? 형우제공이라고 했지요. 형은 동생을 우애, 친구인, 친구와 같은 그런 의미를 지내고, 제공, 동생들은 형을 공경한다 그랬어요. 이 형제처럼 지낸다는 것은 자네를 아무도 버리고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네, 그 말에. 그러니, 군자 하환호 무 형제아리. 그러니 자네는 어찌 형제가 없는 것을 걱정하겠는가. 그렇게 지금, 이 자하가 지금 이 사마우가 너무 걱정하니까 달래주는 측면에서 하는 말이에요. 기 안어 명하고 이미 이 명예 편안히 하고, 우 당 숙이 세기작으로, 이미 명은 정해진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마땅히 그 자기에게 있는 것을 수 수양하기 때문에, 우원 구능 지기 이경이 불간단하고, 또 말하기를 참으로 붙자요. 참으로 능이 지기, 자기 자신 몸가짐을 갖는 것을 지기지요. 몸가짐을 갖는 것을 공경으로서 갖고, 그것을 한번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불간단하고 끊임없이 자기 몸을 공경하는 자세로 자기 몸을 갖고, 첩인 이공이 유젊은지, 남과 마주칠 때 공경으로서 해서 젊은 절제가 있으니, 다 참 등급이 있잖아요. 그게 젊은이라고 그래요. 천하지인이 개 애경지를 여 형제이다.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애는 누가 하지요? 형이 동생을 아끼듯이 하는 게 애입니다. 경자는 동생이 형을 공경하는 게 경입니다. 그래서 애경지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그 형제의 의미입니다. 애경지를 여 형제이라, 마치 형제처럼 할 것이다. 그러니 개 자하 욕 이 관 우지우하야, 대개 자하가 이 사마우의 걱정을 관, 누구로 드리려고 하는 거죠? 누구로 드리게 해서
이 윗이 부득이지 사니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부득이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니 독자 불이사해의 가야라. 읽는 사람들이 문구로서 사자의 문구입니다. 문구로서 전체의 의미를 해쳐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고 집에 있는 형제한테 잘못해도 다른 사람한테 잘하면 그 사람들이 다 형제처럼 할 거야. 이렇게 잘못 읽을 수 있어, 이 글이. 근데 그렇게 문구에 집착하다 보면은 이 전체 여기 나와 있는 이 본래의 의도와 벗어나게 된다 이거죠. 이게 문자에 집착해서 가는 거, 그거는 좀 경계해라 그 말입니다. 호시왈 자하 사해계 형제지어는 호시가 말하기를 자하가 말한 사해가 다 형제라고 말한 그것은 오늘날 말하면 뭡니까? 뭐 종교에서 말하면 그거지요? 원수까지 사랑한다. 그러다 보면 뭐 다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거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면 옛날에는 이게 묵자의 사상과 너무 흡사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그게 묵자 사상은 다 드러났지만 어떻게 손도 보면 여기서부터 이게 부모라면 엄지손가락이 있고 이 손가락이 숟가락이 있어. 이게 갈라져서 한치 건너 두 치인데 어떻게 세상 사람이 똑같게 되겠습니까? 다르지요. 결국에는 이 유학의 논조는 애, 유, 차등입니다. 사랑에도 차등이 있어요. 친친이 인민하고 인민이 애물입니다. 내가 우리 부모를 먼저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남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나서 저런 짐승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개새끼, 소새끼 다 사랑하는 겁니다. 요즘은 개새끼를 부모보다 더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게 되는 거죠. 윤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특이 광 사마우지 의나. 이 특자는 다만 특자지요. 다만 사마우의 뜻을 광 넓혀주려고 하는 거죠. 너무 좁게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니까 넉넉하게 가져 이 사람아. 마음 너무 조이지 마. 그런 뜻의 말이에요. 그러니 의원이 어체자야라. 그 의도는 원만한 것 같지만 말은 막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 성인제 무차병이라 오직 성인의 말씀은 이런 병이 없어요. 이게 논어를 읽으실 때 공자님이 하신 말씀과 제자들끼리 한 말에는 분명히 차등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 배워보시니까 좀 이해가시겠지만 그래도 공자님 말씀은 하나도 하자가 없다고 보면은 99% 정도 정확한 사람은 안자나 증자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89%나 90몇 퍼센트 되는 분은 유자 말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근방에 간 사람이 바로 자하의 말인데, 자하와 자장과 이런 사람들 말인데, 이런 사람 말에는 이렇게 조그만 하자들이 다 발생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기를 요구적이면 잘못 읽으면, 야, 그거 논어에 나왔어. 절대 틀린 말이 아니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불이사해의 가야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근데 이 자하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자기는 어떻게 처신했느냐 하는 게 바로 밑에 나와요. 또 첫째죠. 또 자하가 지차의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곡자 상명 즉 이 태어의 내어리라 시로 불능천기 언니라. 근데 자하는 어떻게 했냐면 이러한 이치를 알고 있으면서도 곡자 자식이 먼저 죽었다 이거죠. 자하의 자식이. 그러다 통곡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나쳐서 상명 눈을 잃었어요. 슬픔이 지나쳐서 그가 지나쳐서 이 시력을 잃었단 말이죠. 그것을 보면은 이 페어의 사랑에 가리워서 사랑의 눈꺼풀이 씌워져서 그 말이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눈꺼풀에 씌워져서 내어리라 이치의 어두운 결과가 됐다 이거죠. 시로 이러므로 불능천기연이라. 이러기 때문에 인계유 형제다. 이거 다 사실은 경이무시라며 여인공의 유래를 다 실천하지 못한 거지요. 자하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경이무실, 사실 경이무실 여인공의 유래라는 것은 절도가 있고 절제가 있어요. 자식이 죽어도 자식이 명대로 살았다면 아까 저 위에서 사생유명 부귀재천이니까
내 자식이지만 나보다 먼저 죽을 명이었다면 죽는 건 인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인정을 못하고 너무 통곡을 하다 보니까 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는 뭐였냐? 바로 페어에이 메어리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